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변동성 심하다. 그래서 지지돼야 될 선, 여기는 잘 지지하고 있는데 자, 흔들림 심하죠. 자, 시초가가 여기였어. 시초가가 여기인 건인데, 자, 아침에 뭐라 했습니까? 밑에 팍 죽이려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 깨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안 틀렸어요 아직까지. 물론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권인데 죽이고 싶으면 이렇게 안 붙들어놔요. 밑으로 박살 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데 안 지켜요. 박살 내버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879, 오늘 매도 규모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200억 매수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해 주는데 기관이 그래도 절반이라도 받아주니까 다행인 겁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던지는 날 있죠. 그때 박살나는 겁니다. 잘 체크하세요 그런 거. 자, 코스닥 200억 규모로 붙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선물, 자, 915계약 지금 매수. 그리고 풋옵션은 매수, 콜옵션 매도. 이것은 하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 오늘 포지션은 하방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고스피는 마이너스 1200억대 매도, 프로그램 물량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프로그램도 매수입니다. 한 55억 정도.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좋다, 이렇게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코스닥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자, 장중 당일 추이 한번 보자면요. 자, 쭉 외국인 지속 매도하고 있다. 이거 계속 지속으로 매도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거 좀 장 막판에 좀 돌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천억 규모 이내로 좀 돌려 세워줘야 됩니다. 기관도 같이 돌려주면 좋고요. 개인은 던져주면 좋은데 그건 좀 지켜보고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이 빼고 있고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호하다. 코스닥은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선물 동향 잘 살펴보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좌지우지하는 거 외국인이다. 자, 사주면 올라가고 팔아주면 내려가고. 자, 다행히 500계약 정도로 장 초반에 2000계약 이상 매수했었는데 500계약 찍고 지금 1000계약 인근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쭉 올려줘야 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였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저항권이거든요. 이 길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앞전에 여기 보면 저항대 있죠. 그리고 올라오는 추세선. 자, 여기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는데 세 개를 깨면 안 좋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지우 난중에 잘 듣고. 자, 추세선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안 깼었어야 좋아요. 그런데 깼어요. 올라가니까 여기 인근에서 자꾸 밀리죠.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근데 참 어떻게 될지, 여기서 밀리면 안 좋고요. 강하게 돌파해내면 위에 한 2340 정도 인근까지는 반드시 더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들이 매도세 줄여야 됩니다. 이거 매도하는 거 줄이고, 아까 선물 이거 더 환매수가 아니라 더 사줘야 돼요. 자, 비교적 선물 최근에 매수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환매수. 자, 만계약 15,000, 16,000계약 정도 환매수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많은 부분 지금 환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판단할 때 이런 거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선물, 포지션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밑으로 크게 죽이기보다는 적당히 붙들어놨다. 이것이 대규모 5,000계약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놓기 시작하면 장이 밑으로 처질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십시오.
저 그리고 큰 전광판 보면요, 지금 IT 좀 눌러놨고요. 자, 반도체 눌러놨고, 조선주 강하고, 건설주 비교적 강하고, 철강 그만그만하고, 자동차 죽여놓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행제만 강세고 나머지 안 좋습니다. 별로 언급도 안 하죠. 자, 유통주 강합니다. 오늘의 대장은 유통이다. 유통 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도 오늘 좀 강하네요. 자, 보시게 되면 그동안 못 갔던 업종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잘 갔던 것도 IT 좀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비교적 잘 가던 바이오도 좀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오늘의 매기는 어디로 있는가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개별 종목 체크해 보면요.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88,000원대 충분히 살수 있댔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매수 단가 한 죄송합니다. 자,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9만 한 300원 정도. 9만 원. 좀 위에 잡은 분은 실수가 좀 있었고. 자, 양호합니다. 이거 잘 지지하면 된다. 셀트리온 제약은 양호. 그 다음에 신세계. 신세계 다시 들어갔거든요. 자, 소액 들어갔어요, 소액. 그리고 추가 매수했답니다. 여기 인근에서. 맞죠? 아마 맞는 걸로 기억합니다. 워낙 요새 좀 많은 걸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먹은 거 있었다 했죠. 그래서 적당하니 챙겨 놓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는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보고, 자, 저는 시그널 드렸고, 저는 시그널만 드리지 추천한 사람 아닙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지우가, 닥터K방 대표 선수 지우가 알아서 잡았대요. 야,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앞전에도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는 제가 크게 언급 안한 걸로 기억나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자, 지지권에 사고 양봉이었거든. 양봉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겁니다. 바라고 목표치 85,000 정도. 그럼 여기서 밀리면 또 챙겨 먹고 또 눌리면 또 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 이틀 끌고 가는 정도 해야지 쭉쭉쭉 들고 가는 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시장이 낙폭이 마이너스,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코스피 마이너스 0.67%,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43% 하락인데, 자, 보유 종목들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셀트리온 제약 빨간불이고, 그 다음에 신세계는 어차피 분할 매수 하기로 미리 시나리오대로 돼 있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타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빠져도 추가 매수한다고 미리 이야기 돼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선취매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순환매가 돌아오면 또 여기까지 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딱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있어요. 강한 양봉. 시장 때문에 푹 떨어졌는데 안 빠지려고 버티고 있어. 그러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짧게 먹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깨지면, 여기 밑에 깨지면, 8만원대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3천원이면 뭐 손절폭이 그렇게 큽니까?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먹으면 또 올라가면 먹으면 돼요. 한 2천원 먹으면 몇 프로입니까? 한 2. 몇 프로 먹는데 차근차근하게 더 가면 청산할 필요 없고,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면 또한 2% 먹고 팔아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조선주를 그렇게 죽여놓더니 오늘 참 양봉으로 딱 들어올리네요. 참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건설주는 접근하면 안 돼요. 밑으로 밀립니다.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면 LG전자, LG건설, 아, GS건설을 저는 현대건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쭉 지속적으로 갔지. 현대건설은 푹 빠졌다 푹 올랐다 변동성 너무 심해. 그리고 60일도 깼어요. 올라가 봤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만원 이상, 6만 3천원까지 가면 밀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0일, 60일 다 가장 중요한 이평선 5일과 합해가지고 3개가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패야는 GS건설 지금 아니고 여기 눌려줄 때 42,000원권 여기 따오면 한번 바운드 하거든요. 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적당하게 눌리고 여기에서 이중바닥 형식으로 여기 저점까지도 안 오고 양봉 세우면 따라가도 됩니다. 그 대신 여기까지
46,000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죠. 43,000원 인근에서 양봉 이렇게 딱 세운다. 뭐처럼?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양봉은 아니지만 이게 세우면 양봉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들어간다. 닥터K는 보는 종목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종목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코스닥 그렇게 빠지는데 닥터K 관심 종목 빠지고 있어요. 거의 뻘겋습니다. 거의. 볼까요? 올라가고 있죠. 이거 관심 가지라 했습니다. 이거 눌리면 사야 됩니다. 이거는. 자, 눌리면 174,000원권 눌리면 삽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걸 사야 되는 겁니다. 꼭다리 이런 데 말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론 저항은 있어요. 여기 저항이고 여기 저항이에요. 단기간. 그럼 지지는 어디냐? 여기 지지입니다. 여기. 그러면 눌려줄 거거든요. 사. 한 번 말고 세 번 정도 나눠서 한 번 사고 또 약간 밀려도 이 추세 안 깨질 거거든요. 왜냐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쫓아가지 마세요. 눌림목 주고 가장 좋은 거는 73,000대까지 한 번 더 치고 가고 난 다음에 73,000원까지 스무스하게 눌릴 때 양봉 쓰면 바로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SK 잡았다 하셨습니다. 82,500원에 82,500원 하이닉스 82,500원 조금 빨랐어요. 잡은 건 좋았으나 조금 빨랐어요. 그래도 뭐 용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봉으로 보면 들어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시그널 드렸어요. 적어도 5분봉이 20일은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완전 정배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일봉을 딱 보고 매수 타이밍 잡은 거기 때문에 말 바꾸기 아닙니다. 이거는 일봉을 가장 최우선 그 다음에 세밀한 거 분봉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세계 지금이 타이밍이 좀 놓긴 놨는데 단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단타 실력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잠깐만 물려요. 여기까지 물려요. 굳이 하고 싶으면 374,000원 정도 그걸 공식적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빨리빨리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대응 안 되면 안 됩니다. 밀립니다. 여기까지 374,000원. 그리고 앞에 지우는 먹은 거 있어요. 20%로 11% 먹고 여기서 5%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가고 있기 때문에 10%로 좀 전에 추가했다고는 들었는데 374,000원까지 정도는 기다린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양호해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 업종 대표주들이 다 가면 지수가 올라가야 돼, 많이.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또 삼성전자 이틀 동안 또 갔으니까 좀 눌려주면서, 자, 지수 좀 묶어놓고요. 하이닉스하고 IT 다 묶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LG전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삼성전기는 너무 고점이라서 좋긴 한데, 그렇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 IT 대장주들, 그리고 현대차, 좀 묶어놓고 나머지 은행주 별로입니다. 은행주 하지 마세요. 은행주 이야기 안 하고 있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은행주 안 좋아요. 절대 금지. 은행주 안 좋습니다. 내수주가 좋습니다. 내수주가. 야, 아모레퍼스픽 여기 있죠.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따라가도 안 돼요. 그리고 약품 제약 관련 오늘 바이오 좀 약세죠. 그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적당하니 붙들어섰는데 적당한 권력이 내수주 빼고는 동참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조선주는 낙폭과대량 정도지 안 좋고 U플러스 여기 딱 뽑아놨죠 며칠 전에. 자 갑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U플러스 여기 있을 겁니다. 이틀 전 어저께인가 제가 올렸어요 이쪽으로. 어디 있습니까? 요 위에 있잖아. 상단에 있잖아. 상단에 있다는 것은 더 관심있게 본다는 겁니다. 보수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거 빼야 되겠네. 야 포스코 뺍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포스코 뺍니다. 철강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볼까요? 당연히 안 좋겠지. 철강 접근 금지입니다. 건설 철강 접근 금지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은행 접근 금지입니다. 그럼 뭘 접근해야 되는데 네 내수주가 강하네요. 내수주가 지금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집중하지 말자 했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시장에 비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강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안 깨면 상관없어요. 29만원. 자, 이것도 자 여기 자 10만 6천원 안 깨면 상관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여기 8만 8천원대 안 깨면 상관없어요. 자, 아까 아침에 외국인 보유 비중 한번 생각해보자, 평균 단가 생각해보자 하니까, 자 여기 보면 계산을 해본 결과, 자 우리 회계 전문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8,000원이 6개월 동안의 외국인 평균 단가랍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저도 88,000원 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깨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이려면 여기서 팍 죽었으면 밑으로 확 빼야 돼요. 근데 잽싸게 들어올리거든요. 이거 상승 방향 전한 70%, 상승한다에 70% 걸겠습니다. 자, 예, 기다린다 하셨고, 은혜님도 반갑습니다. 참 열심이시네. 야,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잠 하나도 못 잤거든요. 생색 내는 게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되면. 왜? 편안하게 장이 흘러가야 편안하게 잠도 자는데, 제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데도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같이 하고 있는데 박살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잠설 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은혜님은 신세계 가지고 있죠. 39만 4천원 이랬죠. 자, 불우수권입니다. 일단 아침에 말씀드렸죠. 본인 가격 안 깨면 문제없습니다. 자, 여유자금 있으면 1번, 여유자금 있으면 37만 4천원이면 한번 더 사세요. 던질 필요까지 없어요. 지금 본인 매수가 빠져도. 그러면 여기 37만 4천원 오면 2만원 차이니까, 나누면 만원, 38만 4천원이 되잖아요. 평균 단가가. 그러면 38만 4천원 넘어오면 한 39만 정도 오면 적당히 그냥 손실폭 줄이고 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39만원, 37만 4천원 안 줄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뛰었거든요. 여기 지지하고 여기 지지권이 많아요. 자, 상승 추세, 완전 상승 추세에서는 찌그러졌어요. 조금 찌그러졌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완전 상승 추세는 좀 훼손됐으나 이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은혜님은. 자, 이런 모양으로 갈 거고, 야, 너무 갈 거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예상하고요. 이렇게 저항대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비교적 높은 확률로. 자, 그러면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본인 가격대. 그리고 여기 인근. 여기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적당하니 여기 한번 더, 여기 한번 더. 그럼 3의 분할이죠? 그럼 반등하면 여기가 본전권입니다. 본전권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만에는 충분히 된다. 지금 빠지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건 혹시나 빠지면 일일이 말안 해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1번. 적어 놓으신다니까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자, 매도는 지금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한이 정도 가가 밀리면, 왜 추세가 잘 가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이 깨지는 넥라인이거든요. 여기부터 벌써 저항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기서 밀리면 적당히 청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 중이니까. 자, 천천히 여기 인근 가서 많이 큰 움봉 떨어진다. 이게 무슨 신호? 매도 신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저께 들고 있었던 사람, 오늘 아침에 다 던졌어야 돼요. 손해든 수익이든. 지우는 좀 다릅니다. 앞에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또. 그래가지고 적당히 팔고 나면 또 수익입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데 너무 폭락장 말고요. 추세가 상승 추세인 중에서 막 흔들림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잘 버티는 놈잘 챙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장 올라갈 때 양봉 쓸 때, 이렇게 양봉 쓸때그 종목에 집중하면 수익 날 확률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잘 체크하시고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